아, 진짜 어렵네. 왜 여기 파레트 한번 왔다 아, 가야지. 맞다. 파레토 왔다 그랬지. 오, 어때요? 오, 이거 비슷한데. 안녕 얘들아, 반가워. 에휴, 학생이 말이야. 지금 학생 없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어, 뭐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왔어. 예, 너무 피곤해가지고. 물과 색의 농도에 대해서 할 거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치화. 그래서 이 색깔, 이 레드 계열 색깔, 이게 아마 버건디라는 색인데, 버건디. 버건디 컬러 하나로만 이용해서 물이랑, 그리고 휴지랑 털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조절을 할 거야. 우선, 물을 좀 많이 묻힌 상태에서 버건디 물을. 컬러를 조금만 묻혀서, 네. 파레트를 한번 거쳐서 간다고 했지, 저번 시간에. 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간다.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또한번 물을 내가 묻혔잖아? 예.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좀 아직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컬러를 하면, 예. 건조해지잖아, 붓이? 예. 그러니까 한번 또 가는 거지. 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버건디 컬러를 조금 해. 네. 그래서, 약간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거 보이니? 예, 색깔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좀 색이 좀 진해지고 있다? 목소리가 좀 아파 보인다. 아,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저도 왜?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항상 떠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조용하면 좀 이상해. 좀 떠들까요? 좀 떠들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엔진을 엔진을 좀 넣었어? 예. 그래서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쯤은, 네. 이렇게 조금씩 더 컬러를 넣어서, 컬러를 좀더 넣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거 물똥이 생기잖아. 아, 물똥이 생기네. 이게 컬러 똥인데, 예. 이게 좀 되게 거추장스러워. 거추장스럽네, 근데 정말. 지금 예.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물똥을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물똥을 아, 지우거나 물똥이 안 나오게. 아니? 나오는데, 참 예.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아. 자. 여기까지 지금 컬러가 왔지? 여기서는 이제 조금만 물을 살짝씩, 자, 컬러를 더 많이 입힌다는 생각으로 여기로 다시 내려갈게. 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참 왜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걸 왜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아, 이게 또 물과 그 물감의 농도가 네. 중요하다고 기억나니? 중요하다고 한 거? 물과 물감의 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컬러를 막 거의 파다시피 하는 거야, 지금 물감을. 그러면서 지금 선명도가 좀더 생겨가고 있지? 네. 이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지?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해줬으면 좋겠어. 물을 조금만 더 할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 원하시는 그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봐. 원래 처음에 좀 우리가 뭔가 했던, 처음에 처음에 강의를 생각해봐. 명암 그렇지. 맞아요? 아, 바로 그 이것으로 수채화 명암. 그렇지. 수채화 명암이 들어가는 거야. 아, 이게 좀 명암. 너무 확진하다. 명암 10단계. 그럼 수채화 10단계. 수채화 명암. 이건 수채화에서도 명암이라고 하나요? 명암이라고 할수 있지. 근데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건 우리가 좀 농도를 높인다. 색감의 농도를 높인다. 물을 좀 적게 하고 점점점 이 물감을 더 높게 해. 그러면은 이제 연습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파란색으로 이 수채화 명암 10단계, 12단계 해보겠다. 그래서 감을 잡는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이거 할때 만약에 똑같으면 그건 실패한 거네, 그죠? 똑같으면, 네, 느낌, 요거에서 요거 넘어갈 때 너무 많이 간다거나, 좀 여기서부터 여기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그런 그 미세한 그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감을 가진 그런 그 아티스트가 되어야겠네요. 아티스트는 예, 좀, 감. 그런 그 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런 감이 없어요. 저한테 한번 시켜보실래요? 너 지금 해보겠다고? 예. 그래, 한번 해볼래? 해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내는 거를 한번 맞춰봐. 예. 지금 이 컬러를 맞춰봐. 그 컬러? 알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다 해봐. 요거 맞나요? 내가 썼던 색깔, 아니, 그 색 아니야, 이 색이야. 아, 버건디 컬러. 버건디. 버건디 칼라. 한때 유행했지. 아주 오래전에. 아, 씨, 너무. 아, 너가 물감을 섞는 거를 좀 내가 촬영을 해야겠어. 나중에도 한번 보란 말이야. 왜 감이 안 와요, 선생님? 아주 감이 안 와요.
이 컬러를 하라 아, 제가 그랬는데. 지금 한번 이거 한번 원래 이거 어, 그 그렇지, 원래 그렇지, 총을 그렇지. 쏠 때요. 그렇지. 그이총 쏴봤니? 총 어, 쏘봤죠. 진짜? 예, 군대에서. 군대 갔다 왔니? 예, 총쏠때 어, 난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맞추는 게 있어요. 한번 딱 맞춰보고 그다음에 5분 지났다. 아, 그다음에 이제 좀 아니다. 그러면 싶으면 이제 딱 가면 아. 아,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알겠다. 이제 아, 알겠어? 어, 이제 알겠다. 어디로 해봐. 가는지. 아, 진짜 이, 어렵네. 왜 여기 파레트 한번 왔다 아, 가야지. 맞다. 파레토 왔다 그랬지. 오! 어때요? 오, 이거 비슷한데 예. 네. 잘했어. 잘했어요? 굉장히 비슷해. 요거랑 요거. 아, 제가 이게 근데 한 파레트 요 정도 본 보시는 거. 것 같아, 요 정도. 근데 아. 이게 있잖아. 컬러가 지금 물이 똥이 많이 들어. 없네요, 물똥이. 더 있어 봐. 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예. 네. 예. 네. 봐봐라. 가까이서 내가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얼룩이질 것 같아, 마르면. 그래서 아. 수채화는 마를 때도 다르거든. 그렇지. 다음에 또 마를 때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선생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마 형태 잡는 걸좀 다시 해야 될것 같거든? 쉽게 형태 잡기. 네. 다음에 보자. 안녕히 계세요. 어... 너무 짧은...